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는데 대폭 감형이 된 것이죠. 자, 먼저 시민단체 의견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판결에 대해서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1심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성격이라고 봤는데요. 예. 2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 권력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고 해서 예. 사건의 성격을 좀 굉장히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있어서는 SK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강요에 대해서 거부도 했었고 다른 기업들은 소극적이었는데 삼성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가지고 승마 지원들을 하고 그것을 예.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의 용역 계약서까지 봤던 걸 만들었던 것을 보면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봐야지 2심의 판단처럼 강요에 못 이겨서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좀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게 이제 뇌물죄, 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 뭐 국회 위증죄 이렇게 쭉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먼저 뇌물죄 부분은 특검이 처음에 기소한 건 뭐 400 몇십억이었는데 1심에서도 다 인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1심에서는 예. 뭐가 인정되는데 이번에는 뭐만 인정된 겁니까? 1심에서는 이제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영재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예. 지금 2심에서는,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현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예. 영재 스포츠 센터하고 미르 K 스포츠 재단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아하.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그 말과 차량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배타적인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예. 그 사용권은 재산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부러 유죄를 인정을 했지만은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래서 액수로 뭐 72억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36억에다가 사용권이 뇌물죄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영재스포츠재단하고 승마 관련을 다 유죄로 했는데 2심은 영재스포츠 빼고 승마에서도 소유권 빼고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김남근 변호사 보시기에. 그래서 뭐 그 특히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그 에버랜드 시절부터 헐값으로 주식을 넘겨받아가지고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수십조의 경영권 승계 플래그를 이어져 왔고 삼성의 주력 기업인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들을 추진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런 사실 자체들을 이제 경영권 승계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예. 이건 좀 일반적인 좀 상식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하고 너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 국외 도피도 완전 다 무죄가 됐죠. 재산 국외 도피의 경우에 있어도 36억을 그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코어 스포츠라는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에 보내는데 2심의 판단은 뇌물을 준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네. 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뇌물 공유의 의사도 있었고 이거를 해외에 있는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봐야지 예. 그걸 기계적으로 나눠가지고 뇌물 의사만 있고 도피 의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좀 벗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밖에 뭐 일부 유죄로 또 인정된 건 뭐가 있습니까? 국회 위증죄 부분입니까? 네, 국회 위증죄 부분들을 이제 일부 유죄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예.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다 이제 무죄 쪽에 판단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양형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마필 같은 경우도요, 말과 차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이제
소유권을 넘기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사용 권한은 다 넘긴다라는 의사 하에서 사용권을 줬다라고 그랬다는 거의 소유권을 넘긴 거 같이 봐가지고 예. 뇌물 액수도 36억만이 아니라 그 사용권에 대한 가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넘긴 거 똑같이 봐서 한 72억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도 이제 36억으로 좀 줄이고 예. 그게 또 재산 도피와 같이 형량이 높은 것은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예. 결국 이제 소위 3호룰이라고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재벌 청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요. 예. 그거에 맞춰서 2년 6월에 징역 4년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목표에 두고 뭐 이런저런 혐의 중에 몇 가지만 딱히 일부러 잘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좀 뭐 사실관계 인정이 좀 너무 인위적이다, 사기적이다 이렇게 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또 장충기 전 사장 등등도 다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뭐 총 지휘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으니까 그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서 네, 마찬가지로 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보시기에 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국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정책들이 논쟁과 그런 그 문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음습한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뒷돈을 대고 재벌 친화적인 정책과 행정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문제였고 삼성 뇌물 사건은 전형적인 그런 정경유착의 한 사례인데 예. 우리 법원이 이런 정경유착의 범죄들에 대해서 눈 감고 회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정경유착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정경유착의 고리에 우리 사회가 발목이 묶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예. 한때 왜 우리 사법부가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던 그 관행을 좀 깨고 막 구속도 막 시키고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 그냥 예. 잠깐 그랬던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재벌 청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모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예.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되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의 흔한 말들이 다시 또 사실 확인이 되는 게 되고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목표들을 정해놓고 재벌 청수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처벌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또 우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바로 그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제목이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쪽집게처럼 예언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쪽집게 예언은 안 맞아도 되는데 이게 딱 들어맞았네요. 사실 뭐 저도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법원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따갑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이 그대로 수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예. 아 이게 어떻게 된 게 진짜 이 우려대로 수산이 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작년 8월 25일 저랑 인터뷰할 때 네. 이 1심 법원이 여러 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네. 5년에 맞춘 것이 좀 뭔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판결 선고문에 조금 좀 이렇게 2심에서 충분히 삼성 측 변호인들이 다툴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남겼다 뭐 이런 것 하셨는데 왜 네. 그때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죄 중에 그런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재산국의 도피의 경우에 굉장히 좀 이상한 논리, 기계적인 논리를 대서 일부만 인정을 했거든요. 코스포츠의 네. 응급대금을 준 부분만 유죄로 예.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뇌물죄에 관련돼서 뭐 재단에 출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벼운 어떤 형으로 가기 위해서 기계적 판단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동적인 뇌물죄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판결문에. 수동적,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 그렇죠. 뇌물이면 뇌물인데 이게 수동적 뇌물이라고 해서, 마치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뭔가 준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한구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2심 판결은 그 수동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인정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금 아까 금남금 변호사님하고도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포괄적으로 현안으로 삼았었던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예.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삼성생명하고, 그 재무직 간의 불공정한 그런 합병 같은 것들이 진짜 승계작업하고 상당히 없는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수긍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승계작업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버림으로써 예.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감정과는 거리가 먼 판결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 1심 선고 판결문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이런 게 1심 선고문에도 들어있었거든요. 예, 1심 선고에서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이재용 그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의 어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이건 승계작업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심 선고문에 약간 좀 논쟁의 소지를 남겨놓은 것을 2심에서는 확실하게 더 인정해 버리고. 또 일부 승계작업 추진용의 어떤 청탁 같은 거는 아예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군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 뭐 그나마 조금 여지를 남겨놓던 부분조차도 완전히 예.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이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을 주는 것과 달리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1억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현재 인정된 그 뇌물 액수인 36억 원, 예. 코스포츠에 용역 배금을 줬던 그 액수만으로도 사실 무고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예. 아예 이런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사실상 승계작업이라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죄질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지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이른바 수동적 뇌물이라고 해서 감형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는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을 사법부도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예 그 승계작업이라는 게 없었고 청탁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승계작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없었던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 부분의 판단이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승계용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유라 승마 지원 정도를 그렇죠. 요구했다 이렇게. 예. 아. 그러면 요구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뇌물의 성격이나 그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이 선고 결과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그 집행유예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뭐 공격하는 분들도 있고 청와대에 청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 국민의 평가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평가와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굉장히 좀 도를 넘어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부의 판단 역시도 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와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 7749번께서는 이재용이 집행유예면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없어도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삼성공화국 사법부다. 이런 의견 주신가 하면 반면에 8551번께서는 지금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어차피 대법까지 갈 테니까 최종 판결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고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여론은 문제다. 이렇게 또 엇갈리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모든 권한,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권한조차도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다 낼 수 있다, 각자의. 네네네. 정치권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권 역시 정치라는 기능 자체가 예. 단순하게 뭐 의회 권력은 의회 내에서의 어떤 논의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국민의 대변자로서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사위라는 걸 두기도 하고요. 예. 법원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쪽집게 예언이 들어맞아 버리게 돼서 참 기분이 그러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